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요리를 그렇게 예술적으로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취재를 나왔습니다. 소문도 안 냈는데 누가 제보를 했을까 그래. 하여간 반갑습니다. 돌아오세요. 아, 이거 다 전부 다 내가 구매한 거예요. 근데 좀 많이 어둡지 않나요? 레스토랑 안 가봤구만 그래. 어? 요리에 대한 조명등 아닙니까 조명등. 아 그래요? 키면 레스토랑, 끄면은 키가 막힌 가정집. 레스토랑 안 가봤구나. 패! 패! 끄면 레스토랑이고 키면 패! 요리를 한 번도 안 배우고 6개월 만에 한식 조리사 자격증 땄으니까 치카로 두드러지면 멋이 형체가 나오니까. 아니 선생님 요리는 언제쯤 하십니까? 요리는 매일같이 밤새 올라이트 올라이트. 요리를 보여주시는 건가요? 이걸로 다 하는 거지. 아 양은 냄비로 뭐 만드시려나 봐요? 절대 찌그러지지 않아. 아주 멋져. 죄송한데 다 찌그러졌는데요? 이건 라면집 안 가봤구만 그래. 찌그러지면 라면, 피면 피자, 패! 아, 예. 아, 선생님 갈증 나세요? 갈증은 무슨 갈증! 패! 턱스코팅이야! 절대 스며들지 않아! 아주 멋져! 원래 냄비도 안 스며듭니다. 끄면! 감옥! 피면 천국! 끄면 지옥! 아 원래 이런 방법이 있는 건가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나 혼자 개발했다니까. 까! 까! 하나! 둘! 셋! 넷! 후! 어때? 요리를 하다 보면은 구부정하게 해가지고 요리하면은 허리가 굽어. 그래가지고 이 운동을 해주는 거야. 요리도 하나 작품이야. 춤을 추듯이 조미료를 뿌리고 허리도 뻣뻣하지. 체력은 무슨 체력? 정신력으로 하는 거지. 대한민국의 식재료가 떨어지는 그날까지 하여간 요리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 만년 요리사니까. 아니 그래도 요리는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제작진이 방송국에 돈도 많으면서 밥을 먹고 와야지. 나는 묻어야 될 말인데. 무대에 가가지고 나 같은 사람들이 배가 튀어나오면은 우리 언니들이 좋아하겠어. 촬영 무슨 촬영. 요리할 줄 모르시죠? 요리는 무슨 요리야.